잠깐이면 됩니다. 잠깐 주식. 오늘의 종목은 DLEAC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서현정 연구원은 오늘 DLEAC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 주가로 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동사는 건설주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올 1분기 실적은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럼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동사 1분기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조 5,100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37% 줄어든 1,257억 원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부진의 주된 요인은 별도 플랜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나 급감했고 연결 자회사 DL건설 매출이 20%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적 상승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신한금융투자 서현정 연구원은 동사가 1분기를 저점으로 주택부문 실적 정상화가 예상되는 만큼 분기를 거듭할수록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낮아진 수주 잔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실적 불확실 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이를 근거로 동사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1,85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서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오늘의 잠깐 주식은 여기까지입니다.